승모근 요가링 마사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요가링의 오목한 부분이 목 뒤에 맞춰지도록 대고 턱은 살짝 들어주세요. 이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요가링 양끝에 볼록한 부분으로 양쪽 어깨가 시원해질 거예요. 머리 아랫부분과 승모근을 동시에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시원하고 쉬운 동작이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머리를 마사지 해줄 건데요. 요가링의 볼록한 부분이 머리에 닿도록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머리를 구석구석 마사지 해볼게요. 간단해 보이지만 따라해보면 굉장히 시원해요. 정수리와 뒤통수 여기저기 구석구석 마사지 하다 보면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동작 제가 정말 애정하는 동작이랍니다. 다음은 겨드랑이를 늘려볼게요. 요가링을 세로로 잡고 왼팔을 머리 뒤로 굽힌 다음에 팔꿈치에 요가링을 끼워서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고개를 서서히 들면서 겨드랑이를 천천히 늘려볼게요.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분들에게 이 동작 정말 강력 추천해요. 호흡은 계속 편안하게 이어가 주세요. 이번엔 반대쪽 해볼게요. 오른팔 머리 뒤로 굽히고 요가링을 끼워서 서서히 당겨줍니다. 무리해서 고개를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겨드랑이에 뭉친 노폐물을 내보내는 느낌으로 호흡도 깊게 내뱉어주세요. 다음 동작은 가슴 쪽 림프절 마사지인데요. 양손으로 요가링을 짚고 가슴부터 겨드랑이 쪽으로 살살 문지르듯이 마사지하면서 림프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도록 마사지를 해주시면 붓기와 피로를 덜어줄 수 있어요. 다만 굉장히 약한 부위니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 뭉친 승모근을 시원하게 이완해 줄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을 꿇거나 편하게 앉아서 진행해 주세요. 등 뒤에서 요가링 사이에 손을 넣고 손바닥을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이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조금 더 쭉 무겁게 낮춰봅니다. 고개를 천천히 아래로 돌려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왼손바닥을 조금 더 바닥으로 무겁게 눌려 볼게요. 호흡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이어가 주세요. 자, 돌아오고 다음은 날개뼈를 풀어볼게요. 날개뼈 사이에 요가링이 세로로 오도록 둔 다음에 두 팔은 X자로 편안하게 몸을 안아주세요. 다리는 골반 너비로 무릎을 세워도 좋고 편하게 펼치셔도 괜찮아요. 몸통을 좌우로 움직여 보면서 날개뼈 구석구석을 마사지 해볼게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뭉친 부위를 찾아서 풀어주세요.
다음은 팔을 천장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마주 본 다음 털썩 내려놓기. 다시 천장으로 쭉 뻗은 다음에 털썩. 혹시 너무 아프신 분들은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세를 유지하는 것부터 가능한 범위까지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이번엔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편하게 내려놓을게요. 몸통을 좌우로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호흡해 주세요. 자, 천천히 일어서서 이제 마지막 겨드랑이 동작을 해볼게요. 옆으로 누워서 요가링 사이에 겨드랑이가 딱 맞춰지도록 내려가 줄게요. 팔을 이용해서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 동작도 처음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동작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제 반대편 겨드랑이도 해볼게요. 요가링 위에 겨드랑이가 들어가도록 옆으로 눕고 다리는 편안하게 땅을 지지해 주세요. 간혹 목이 불편할 수 있어요. 시선은 바닥을 응시해 주시고요. 몸 전체의 긴장을 계속 이완해 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이어가면서 상체를 숙일 때는 가슴이 거의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뭉친 상체를 풀어주는 요가링 마사지 함께해요.